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에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님, 가장 먼저 드셨습니다. 우리 저기 기자님.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뒤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줄. 네, 그 앞에 계십니다. 기자님 말씀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로 데뷔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질문이 네 개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쇼케이스라는 게 보통 가수들이 신보 발표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무대가 공개되지 않는 자리는 뭐 음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아닌 형식으로 자리를 하지 쇼케이스는 그 초연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대를 굳이 안 하신 이유가 제일 궁금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유와의 재결합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전소미 양은 합류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나왔고 뭐 논의 중이고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JYP에서 YG로 옮기신 건데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었고 본인의 솔로 활동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가 세 번째로 궁금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YG가 어쨌든 뭐 비하인이 승민이 해서 되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관련 없이 솔로 데뷔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궁금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드리자면요. 저는 아직 그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준비 기간도 그러고 오늘도 이 그 쇼케이스를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요. 그렇게 아직 그 절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저한테는 좀 너무 아쉬운 무대이지 않을까 아쉬운 무대로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죄송하게 됐지만 이렇게 그 무대를 준비를 못하게 되었어요. 네. 하지만 오늘 끝나고 이제 안무 연습도 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네,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도 지금 저도 가물가물한데 세 번째 먼저 갈게요. 일단 JYP에서 YG로 옮기셔서 또 어떤 점이 새로우실지 전 더 블랙레이블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. 네. JYP에서 이전을 하고 네, 좀 뭔가 새로워진 새로워지고 일단 그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고 노래 스타일도 노래 추구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. 네네. 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솔로 데뷔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노래하는 거나 작업을 하는 거나 조금 더 가깝게 지내면서 직접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네.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네. 아마 좀 다른 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. 좋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. IOI 재결합설 네, 빠지시기로 했다 뭐 기사도 나왔는데 아직 그 기사가 다 내용이 다른 것처럼 아직까지 확실한 건 저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딱 들은 건 없는데 계속 기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. 확실한 건 모르시겠고 네.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러 좀 사안들이 있는데 앨범에 좀 전념할 수 있으셨느냐 네. 저는 네, 이 솔로 데뷔라는 게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준비를 해왔던 시간이라서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저대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. 오늘을 위해 이렇게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또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녕하세요. 전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. 앞전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. JYP에서 이제 더 블랙레이블 이적하셨는데 그 더 블랙레이블이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에 이제 너가 여기 오면 어떤 걸 할 거야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에 끌려서 이렇게 오는지 되게 질문하고요. 또한 그 벌스테이의 그 뜻이 솔로 아티스트로 새롭게 태어난 전소미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IOI 센터 전소미의 매력에서 디벨롭 시킨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새로 만들려고 추구하셨는지 또 앞선 대답에도 있을지 한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먼저 더 블랙레이블에서 어떤 제안을 했길래 좀 매력적으로 느끼셨는지부터 제가 처음 미팅을 하러 갔을 때 테디 오빠와 같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의 활동 계획을 제가 여쭤봤어요. 네. 근데 너무나 되게 행복하게 활동 계획을 막 상상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네, 네. 너무 감동을 받아서
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그렇게 그런 이유로 바로 이제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서울은행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새로 태어났을 때 뭐 전혀 새로운 모습인지 아니면 기존의 모습에서 좀 더 디벨롭된 모습일지.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대중분들에게도 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네. 이전 모습과는 조금 더 실력적으로도 퍼포먼스적으로도 또 나이도 제가 조금 더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성숙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전 모습에서 많이 디벨롭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숙하게. 네. 좋습니다.